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하락장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심텍에 주목하고 있고요.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천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카카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2차 전지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올 들어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조금 기대감이 덜했던 1월 효과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증시의 상승이 함께 동반되면서 한국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매파적인 흐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CPI 발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금리,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중에서는 달러 약세, 그리고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한 거래일만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월 효과는 충분히 뭐 이미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스닥이 어제는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키 맞추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가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전기차 섹터들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전략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와 그다음에 UAE 관련된 이슈로서 나타나주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업종별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스마트 그리드, 원전 섹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 증시입니다.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전환이 됐죠.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이 CPI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영향을 미쳤던 이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낙폭이 컸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기술주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매도했을 때에는 뭐 시장의 고점인 경우보다는 저점인 경우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했을 때는 시장의 고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시장의 저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도 추세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기술적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강 후약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기술주나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제 보니까 이제 인텔에서 DDR5라는
뭐 최신 D램을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시 대밀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시장 자체는 이제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이평선이나 중요한 지수 수치 자체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시가 추세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이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계량기와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최근 이슈화 됐던 스마트 그리드 섹터들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백인의 경제인들이 UAE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1월 달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최근 좀 외바닥을 가지면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시세는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강한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옴니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인텔에서 이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CPU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버용 CPU인데 이 CPU에는 이제 DDR5라는 어떻게 보면 최신 D램이 이제 장착이 되게 되는데 그간 이 출시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연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연됐었던 CPU가 출시되면서 여기에 호환이 될 수 있는 DDR5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DDR5 관련주들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심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모듈 PCB랑 이제 반도체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DR5가 매출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심텍 같은 경우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텍은 이제 DDR4에서도 D램 관련 매출만 4천억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DDR5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CPU 발표로 인해서 DDR5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심텍 역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의 위치 자체도 굉장히 저점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